노래 부르고 춤췄던 건 이제 한 3학년 때부터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 계속 쉬는 시간마다 뭐 점심 시간마다 이렇게 계속 나가서 춤추고 노래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자신 있게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장난을 많이 치기도 했지만 무조건 저는 자기가 좋아하면 눈치를 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랬는데 연말에 이제 크리스 브라운이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에 나와서 턴 업 더 뮤직이랑 뷰티풀 피플이라는 퍼포먼스를 했어요. 제가 근데 그것도 와 그냥 완전 충격을 먹은 거예요. 완전 가슴에서 열정이 이제 또 다시 불타오르는 거죠. 와 진짜 저런 가수가 돼야겠다. 완전 저렇게 춤, 노래 다 잘하는 막 엄마가 막 제가 학교 이제 끝나고 하교를 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가는 도중에 엄마가 막 전화가지고 유경아 너 왜 제 앞에 붙었대 이랬는데 근데 막 엄마 눈물 날 것 같아 해서 와 진짜로? 와 대박 이래서 엄청 진짜 엄청 감격했던 것 같아요. 윈TV라고 연습생 배틀을 할 것 같다. 너네 이제 팀 춤을 잘 추는 사람 이제 나가야 되는데 너랑 뱀이랑 이제 마크 잭슨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다. 가가지고 연습을 막 하고 윈을 했는데 윈TV 이제 방송이 됐는데 되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. 회사에서도 되게 좋아했고 그걸로 그게 정말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데뷔팀에 합류를 하게 된 거죠. 저는 진짜 제가 믿고 열심히 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이제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로 계속 하면 저는 진짜 말하는 대로 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만약에 친구들이 뭐 장난으로라도 놀려서 내가 소심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이렇게 내가 이 가수의 꿈을 가진 거를 자신 있게 막 노력하지 않고 뭔가 열정에 불타오르지 않았었다면은 연습생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. 지금 저는 없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죠. 처음 무대에 올랐던 그 감정을 잃지 않고 계속 멋있는 가수가 될 거예요. 지금 무대를 열정적이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근본적인 제 마음을 잃지 않아서예요.